나는 제일 많이 뺏긴 게 남동생한테 남자라서 뺏긴 부분도 있지만 어린 시절을 뺏긴 것 같은 느낌. 나도 애기 시절이 있는데 그거를 엄마 아빠 인정해주지 않고 넌 누나야. 네가 잘못되면 남동생이 따라해. 근데 내가 잘하는 것도 안 따라하더라고 걔가. 안녕하세요. 저는 영채마을 솔라 최정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청산했던 어린 시절,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형제 관계하면 딱 생각나는 게 당연히 남동생, 나 하나 있으니까 남동생인데 나는 수행하기 전에도 남동생이 우리 집에 왔던 순간을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몇 살 때였어? 나 5살 때. 나 5살 터울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엄마랑 처음으로 오랜 기간 지금 생각하면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떨어져 있었어. 엄마 아이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를 막 맨날 기다리고 밤마다 엄마 어디 있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엄마를 진짜 간만에 만났는데 엄마 팔에 웬 외가 나이가 들려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네 동생이야 인사해 이렇게 하는데 너 엄마는 너무 기뻐 보이는데 나는 그때 생애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다. 심장 있잖아 그냥 위에서 이렇게 쿵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완전 뺏긴 마음. 남동생한테 뺏긴 마음. 왜냐하면 내가 태아 때 엄마가 아들을 말했었으니까. 근데 태어나고 나서는 그래도 나 딸 하나니까 예쁨 받고 내가 관심을 독차지했었는데 남동생이 딱 태어나니까 딱 뺏긴 여자가 딱 뜬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뺏긴 마음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인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남동생이랑 그 뺏고 뺏기는 관계로 살았지. 그래서 남동생이랑 자라면서 늘 네가 누나니까 양보해야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다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나는 되게 제일 많이 뺏긴 게 남동생한테 남자라서 뺏긴 부분도 있지만 어린 시절을 뺏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나도 5살이면 어리고 나도 애기 시절이 있는데 그거를 엄마 아빠 인정해주지 않고 넌 누나야. 누나니까. 너는 모범을 보여야 돼. 네가 잘못되면 남동생이 따라해. 근데 내가 잘하는 것도 안 따라하더라고 걔가. 근데 어쨌든 막 모범을 보이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 내가 땡깡 피우거나 뭐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거나 이런 걸 볼 때 늘 그거 가지고 많이 화를 냈어. 남동생 보고 배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감정들을 허용받지 못한 느낌? 그 부분이 되게 뺏겼다고 느껴져. 넌 어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둘째니까 나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내 건 없어. 막 그러니까 오빠가 있으니까 다 오빠 거 같아. 오빠한테 다 뺏긴 거 같아. 그 마음을 진짜 많이 느꼈고 그리고 나는 딸이고 오빠는 아들이고 첫째잖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집은 오빠가 왕인 것 같았다. 이제 내가 학교를 갔다 와. 그리고 엄마가 소파에 누워서 책을 보고 계시면서 저희 간식 있으니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럼 나는 그냥 그걸 먹고 방에 들어가. 근데 조금 있다 오빠가 왔어.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소파에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우리 누구 왔니? 이러면서 같이 식탁에 앉아. 그러면서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오늘 숙제 간 건 어땠어? 선생님하고는 어땠어? 친구들하고 잘 지냈어? 이런 걸 다 물어보셨어. 근데 나는 그걸 방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상한 걸 몰랐어. 섭섭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켠에선 섭섭했겠지. 근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딱히 뭔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섭섭하다는 것조차도 너무 우리 오빠가 왕이니까 당연해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았냐면 친구한테 우연히 학교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래라고 이제 그 어제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되게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 반응을 보고 다른 집은 안 이럴 수 있겠다. 우리 집이 좀 더 이게 심한 걸 수 있겠다라는 자각을 그때 처음 했어. 근데 그런 건 그러니까 뭔가 늘 그렇게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아. 오빠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딜 가자 그래. 그럼 아 그래 뭐 언제 가자. 오빠 가자 그래. 그럼 바로 지금 가자. 그래서 정말 바로 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이 늘 돌아갔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이게 피부처럼 공기처럼 있으니까 나는 그게 이상하다는 걸 잘 생각을 못하고 친구한테도 그냥 막 얘기를 하고 나는 그런 식으로 내 의견, 나의 존재는 좀 별로 상대적으로 안 소중하고 오빠가 진짜 소중하고 뭔가 오빠 말이 더 중요하고 그런 느낌? 나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뺏긴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빠가 강자라서 뺏겼네 너는? 그지 오빠가 첫째지 아들이지 뭐 나보다 공부도 잘했지 다 그런 면에서 이제 뺏겼지. 난 반대로 내 동생이 약자라서 뺏겼거든. 그러니까 내 동생 지금 덩치가 되게 산만한데 그 애기 때는 진짜 귀여웠다. 그래 애교가 정말 많았어. 그래서 엄마 아빠 기분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그 앞에서 막 엉덩이로 춤을 춰. 어머. 그럼 엄마 아빠가 사실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을 이해해줘서 사랑받은 건데
그러니까 남동생은 막 그렇게 애교 부리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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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자기 해달라는 거 하고 막 그렇게 할때 남동생이 진짜 사랑을 받았고 난 상대적으로 엄마가 넌왜 이렇게 애가 차갑냐? 넌 애가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앉아있냐? 하면서 늘 나한테 남동생이랑 비교했거든. 애교 없다. 어? 사랑받으려고 안 한다. 그렇게. 그래서 그 남동생이 약자 쓰면서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난 되게 뺏긴다고 많이 느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둘째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식으로 방금 얘기한 건 뺏긴 거였고, 나는 그런 식으로 동생처럼 뺏었어. 언니 동생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빠랑 나랑 싸워. 그러면 게임이 안 돼. 내가 나이도 어리지, 여자지, 뭐그 어떤 말로도 안 되지, 힘으로도 안 돼. 어떤 걸로도 안 되니까 늘 이제 오빠랑 싸우면은 너무 분한 거야. 씨, 이기고 싶은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엄마 아빠한테 이르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내가 이제 동생이니까 귀찮게 하니까 막 징징거려. 귀찮게 하니까 아유, 야, 네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동생이잖아. 네가 오빠잖아. 이러고 항상 오빠를 혼내셨어.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는 내가 오빠 이제 오빠랑 싸우거나 이게 트러블이 있으면은 아, 엄마 아빠한테 가야겠다. 아, 지금 얘기하니까 되게 나 너무 막나니 같고 그런데 이제 너무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를 끼고 내가 이기려고 했었어. 근데 그런 식으로는 또 내가 되게 뺏었지. 그러니까 우리 오빠 입장에서는 이 콩알만한 게 맨날 가서 쪼르르 이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많이 뺏긴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나는 내가 남동생한테 뺏은 걸 생각하면 어린 시절에는 힘으로 내가 눌렀어. 그러니까 5살 차이니까 힘 차이가 엄청나잖아, 어릴 때는. 그러니까 남동생이 좀 까불면 그만해라. 그만해라. 3번 하고 나서 안 들으면 가가지고 이제 때려. 그럼 남동생은 힘으로 안 내. 아니, 어딜 때렸어? 여기저기 때렸지. 막, 그러니까 일단 팔을 제압을 하고 그러면서 막 때렸지. 이게 막흉안 남는 것들을. 근데 이제 그 남동생이 크고 나니까 얘가 초등학교 5, 6학년 되니까 나보다 힘이 세진 거야. 그지.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몸으로 싸우는 건 그건 야만이다. 말로 싸워야 된다. 치사해. 말로 싸워야 돼. 그러니까 현대인은 지성인은 말로 싸워야 된다 아, 그 하면서 전까지는 그래서 그냥. 그 전까지는 내가 셌으니까 힘으로. 그래서 되게 그다음부터 말로 이기니까 근데 내가 말싸움 진짜 잘했거든. 그러니까는 남동생이 또 거기서 엄청 뺏긴 마음 느끼고 진 마음 느끼고 그리고 이제 크고 나서는 나는 자라면서 늘 엄마 아빠 말잘 듣는 아이였거든. 그러니까 막좀뭐 반항심을 쓰고 이렇게 해도 결국엔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내 동생은 되게 반항아, 사고치고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말안 듣고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말잘 듣는 걸로 계속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굉장히 모범적인 존재가 집안에 있는 거야. 근데 걘 자기는 되게 문제아야. 그러니까 나중에 남동생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되게 엄청 서러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 셋이서 편 먹어가지고 자기를 넌 문제야 이렇게 취급하는 그게 내가 제일 많이 뺏은 것 같아 남동생한테 그 부분에서 엄마, 아빠 인정이랑 사랑을 뺏으면서 또 엄마, 아빠 나를 좀 믿어줬거든 첫째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니까 나는 말을 하면 말빨이 먹히는데 동생은 이제 사고치고 한 이유로 이제 말빨이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나는 뺏었고 걔는 뺏겼다고 느꼈지. 그러니까 나도 근데 오빠보다는 내가 더 모범생이고 선생님 말씀 진짜 잘 듣고 막 학교 다닐 때 내가 반장한테만 주는 그런 가산점이 있는 표창장 같은 것도 선생님이 나한테는 한번 주실 정도로 진짜 되게 예쁨을 받고 되게 모범생으로 진짜 딱 정석적으로 어떤 부분은 되게 살았는데 근데도 우리 집은 뭔가 나에 대해서 더 이제 믿어주시고 약간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내가 느낄 때는 이제 오빠가 막 나중엔 막 하고 방황을 하면서 막 학교도 막잘안 나가고 막 이런 시절에도 내가 모의고사를 푼걸 이제 한장더 들고 와서 예를 들어서 오빠한테 줘라 막 이래 엄마가 그럼 그걸 한장더 챙겨서 오빠를 줘 그럼 오빠 이렇게 풀었대 그러면은 오빠는 이제 학교도 안 나가고 아이고, 막 그렇게 해도 정아야 오빠는 이거 몇점 나왔대더라 넌몇점 나왔어? 근데 내가 오빠보다 못 나왔어 그 모의고사 똑같은 시험 그게 그러면 막 아니 오빠는 시간 안에 풀었대?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그 오빠가 잘푼 걸로 막 기대하고 그리고 또 다시 뭔가 집이 막 엄청 우울하고 오빠가 막 방황하니까 너무 우울하고 막 하다가 엄마가 막 뭔가 그 희망으로 막 이렇게 했대라고 하니까 거기에 뭔가 죄를 뿌리기도 나도 되게 뭔가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아 그럼 컷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오빠 되게 잘했네 막 하기도 하고
괜히 막 승질부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아무리 오빠가 뭔가 사고를 치고 해도 어떤 부분은 아무리 그래도 오빠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막 잘할 거야, 넌 다시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그게 오지 않더라고. 나는 그렇게 아, 느꼈어. 그렇구나. 엄마 아빠한테 오빠보다 더 예쁨 받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치. 대신에 나는 둘째잖아, 딸이잖아. 그러니까 오빠랑 힘으로 이런 건 이제 안 되는데, 이제 예쁜 짓 같은 걸 해가지고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생신이야. 근데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정보를 준 거야. 나 엄마 이번에 생신 때 이렇게 했는데 너도 해봐. 이렇게 알려줬어.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엄마한테 어디로 가세요 하면은 거기에 쪽지가 또 있어. 그럼 또 어디로 가세요 하면 또 글로 가면 쪽지가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가면 엄마 생신 선물 내가 사놓은 게 있는 거야. 그럼 엄마가 막, 어, 그래, 어, 너무 좋다. 이렇게 되게 기뻐하시고. 근데 그걸 내가 할때별 생각 없이 했는데 엄마를 이렇게 내가 끌고 막 다음은 여기에 이러면서 엄마를 끌고 가는데 오빠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 근데 그때 눈이 진짜 이렇게 치켜 올라가서 진짜 근데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 나는 오빠의 그런 모습을. 왜냐면 약간 늘 오빠가 늘 주인공이었고 이런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내가 그렇게 막 대놓고 막 사랑을 뺏는 그때가 처음 내가 느낀 아, 오빠도 질투를 할수 있구나. 내가 뺏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둘째니까 약간 언니 남동생처럼 막좀막 이렇게 귀여운 짓 그치, 하고 그치. 예쁜 짓 하고 엄마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막 그러면서는 내가 되게 사랑을 많이 뺏었지. 오빠는 기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내가 뺏겼다고 느낀 순간에 뺏은 부분이 있고 뺏었다고 느낀 순간에 뺏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남동생이 어려가지고 사고를 쳤었거든. 근데 그때가 딱나 고3 재수할 때였어. 그러니까 나는 모범생이니까 공부로 그나마 남동생보다 잘하니까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재수까지 하는 마당에 남동생이 진짜 심하게 계속 사고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늘 남동생한테 가서 뺏긴다고 느낀 부분도 있었지만 엄마 아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어준다는 건 사실은 내가 엄청 뺏은 부분이고 남동생도 그 순간에 자기가 괴롭긴 했겠지만 어쨌든 관심을 다 뺏어갖고 그랬었는데 그 순간조차도 그냥 늘 뺏고 뺏기는 게늘 공존하는 것 같아. 첫째를 믿어주면 아랫동생은 귀여워하고. 근데 그게 그냥 늘 공존하고 있는데 늘 뺏긴 데 포커스가 갔다는 생각이 드네. 그지, 얘기를 해보니까. 그지. 나도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오빠는 방황을 해도 넌 다시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청난 집착과 그 기대, 그러니까 어깨가 너무 무거웠었던 힘들지.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게 그냥 오빠가 사랑을 뺏었어. 이렇게만 사실 느꼈는데 오빠 입장에서는 늘그 기대와 그 집착을 당하고 사는 삶 자체가 사실은 되게 뺏긴 거기도 하고 또 나는 사랑을 뺏겼어, 인정을 뺏겼어라고 하지만 그냥 어떤 부분에 귀여움 받고 사랑받은 거는 내가 또 뺏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뺏겼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뺏은 마음을 보고 뺏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뺏긴 마음을 보고 그러니까 늘 어떤 상황에서 두 가지 마음을 다 봐야 되는 것 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솔라님이 이제 형제 사이에서 뺏긴 거, 뺏은 거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형제 관계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뺏겼다고 느꼈는지 또 어떤 거는 뺏었다고 느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